예, 신라에도 그 백제 고구려처럼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예, 박석김이 있고요. 또 육부천장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씨 연구자들은 각종 금성문 등을 근거로 7세기 이전에는 성씨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백제신라 영토 이국통일은 676년이고요. 최초로 김씨성을 사용한 진흥왕이 이제 526년 출생, 576년 사망. 그러니까 성씨는 신라 후기에 수입된 중국 문화이고 왕으로부터 귀족 평민 순서로 전파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간 개념은 고려 태조 때 토성분정에서 일반화됩니다. 예, 각종 사람들을 묶어둔 거죠. 그런 이유로 오늘날 모든 1945 이전 한국 성씨들은 남한 요체 인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경주 이씨 시조는 알평이 아니고요. 소판공 이거명으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양천불학의 양초단소에 사단이 있습니다. 알평에서 이거명 사이 35대는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거명은 남할 사람이죠. 그래도 이씨들 중에 이거평이 가장 조상기원이 빠릅니다. 예, 전주이씨는 지난주 이한사 부친 이양무 추정묘에 갔다 왔지만 아무리 올려도 이의방 이전으로는 도저히 사료적으로 소급이 불가하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전 성주이씨 편에서 성주이씨는 고려말 이전으로는 소급이 불가하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예, 고종은 아니고요. 고려고종은 아니고 아무리 올려도 그 충렬왕까지만이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공민왕 때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족보는 그간에 그 보첩이나 가첩 형태로 내려오다가 공식적으로 묻게 된 것은 왕은 고려 중기 때, 사대부는 조선 초기 때부터입니다. 오늘날 형태의 족보 시작은 그렇게 되겠고요. 구안동 김씨 부인 안동 김씨 성보는 16세기에 중기 때 나온 것입니다. 예, 풍천제 촬영 때 그 십몇 년 뒤라고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100년 뒤입니다. 안동근 씨 성화보보다 그 예, 안동근 씨 성화보나 문화유 씨 가정보는 조선 전기 족보로 내외보인데 반해서 안동 김 씨 성보는 최초의 동성보, 그러니까 외손을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직계 남손만 기록한 족보입니다. 조선시대의 귀하성씨는 명나라 일본에서 온 이들이 주의하고요. 해서 본 채널은 함일 이전까지만 귀하성씨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좀 더 올려서 5세기에서 4세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씨와 석씨시대를 넣도록 하겠는데, 예, 부여씨는 오늘날 없죠. 석씨는 외인이라고 하죠.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광명여왕편이 있는데, 예, 앞으로 그 찍을 그 허황옥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그 국내 최초 여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가야에도 있고 힘 있고 여긴 3세기 그러니까 패스. 그리고 경주 말고 안동에도 소국이 여왕 국가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기원전 1세기 패스. 해서 복잡한데 아무튼 4세기를 기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이제 동서양 공통이다. 이게 세계사적 기준이 되겠고요. 유럽으로 치면은 이제 중세 크리스텐덤 시대죠. 사실 그 부분을 노린 거이기도 하다는 거. 예, 개신교는 탈크리스텐덤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요. 예, 자유경쟁시장 체제로 둔채 각 교파별로 그 초기에 그 각 교파 설립자들의 재림 예언, 예, 거기에 기대어 버리는 형태니까, 예, 각자 알아서, 예, 그러니까 각 교파 기대어 버리는 형태니까, 예. 자, 이번 시간은 해주석씨, 예, 월성석씨 편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그 신라석씨조 편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성석씨가 신라석씨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탈을 할 때 석, 그러니까 옛석을 쓰는 그 역사, 옛석 역사는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이 귀화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초입인 4, 5세기라고 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명나라 일본인이 일부 귀화했지만 이것도 드문 예입니다.
대부분은 고려시대 송원여진, 거란, 몽골, 위구르, 안남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외래 귀화 성씨 중에는 중국계가 가장 많은데요. 특징은 주요 성씨가 아니라는 점이죠. 뭐 팽씨, 제갈씨, 매씨, 갈씨 등 있죠. 주변에 보기 쉽지 않은 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계 한국인 특징이고요. 자, 이 씨의 경우 볼 건데 경주 이 씨는 한국계, 성주 이 씨도 한국계, 전주 이 씨는 남중국계 예, 추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청해 이 씨 악비 조상설이 컸습니다. 예, 리창님, 예, 패친 리창님 푸싱 때문에 예, 하여튼 아무튼 다뤄서 예, 이숙범 편까지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성 건국 세력의 이 씨들은 남조, 그러니까 남중국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성계, 이질환, 이숙범 등 해서 말이죠. 이 청해가 본디 이 남중랜드, 예, 남중국 지명이죠. 이들 조성 건국 세력 이 씨들은 남중국 사람이고, 화산 이 씨는 베트남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서산정 씨가 이제 뭐 타이까지 가면은, 예, 남중국계에서 타이까지 입증이 되면 남중국, 그러니까 반계적으로 이게 연관이 이렇게 확실시 되면은, 예, 입증이 되면은, 그 남중국 대만 타이 막 이래 가는데, 예, 거기도 어쨌든, 예, 여기, 개통이란 거. 자, 이번 시간은 해주석 씨 시간입니다. 채널 초창기에 그 제가 울진 죽변항에서 신라 일본은 고립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예, 하타시 문제로 말을 했죠. 이 말은, 그 말은 신라로부터의 보트피플이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의 말입니다. 어쩌면 박해를 피해 석씨들이 일본 서해안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옛 석씨를 쓰는 이들 부족은, 예, 신라에 살다가 바다를 건너 이즈모 지역으로가 세력을 이룹니다. 지금 옛석, 여기는 이제 돌석, 지금 돌석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옛석을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석씨 전체 인트로를 한번, 예, 이, 하고, 이제 해주석 씨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석씨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근데 이번 시간은 해주석 씨 편이죠. 이 재밌는 거는 이 덴무천왕이 신라계 이즈모 세력 출신이란 점인데, 그는 일본 내 신라 도래인 세력이 결정적 도움을 받고 임신의 난이라고도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뒤에 친신라 반당 정책을 쓴다. 그때 한반도는 나당 전쟁 중이었죠. 덴무천왕은 대규모 사절단을 신라에 보내 통일국가를 이룩한 선진국의 제도를 배워가서 일본의 고대국가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인 이 석씨 포지션이 친무열계이자 반내물계였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고려왕씨만큼이나 이 신라 석씨도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예, 박신뻥이고요. 경주김씨도 뻥이 되겠습니다. 예, 그 한중일 삼국사 전체를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풀리는 문제라고 하겠고요. 아무튼 이 그 30년간이 한일 두 나라가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다고 합니다. 신라에 남아있던 석씨족은 내물계로부터 탄압을 받다가 이 동족 출신이 일본 천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대거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석씨는 희성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때 석씨가 있었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오늘날 후손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그 본 연구의 시작은 4세기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서양 공통 기준에 따른 것이란 것을 예, 재차 밝히는 바이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죽변편에서 제가 석씨걸 찍은 게 되네요. 예, 제 조상걸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하타시 얘기, 그거는 이제 하타시, 일본 하타시는 이제 석씨 편이다, 석씨 쪽이다, 그렇게 되네요. 예, 석타르해가 그 호금과 동일인으로 보죠. 그러니까 일본 하타시는 내물계는 당연히 아니고, 예, 무열한계도 아니고, 예, 이 일본인 석씨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뭐 기말찌개나 아니면 일본인 석씨 뭐 이런 라인. 예, 말찌가 사실 그러니까 생존 실존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미초한계, 예, 미초한계라고 해야겠다. 미초한계나 아니면은 이 석시계,
이 이마니시류 신라사 책에 보면 이제 석탈에는 호공과 동일인이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그 1000년 경주 역사에서 이제 석시조는 예 옛석이에요. 석시조는 일본 지분입니다. 일본인에게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그 농객들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라왕은 본디 일본인이었다. 뭐 이런 말. 예. 그런 말이 이제 이쪽 주장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물개는 이제 이스라엘 유태인. 이스라엘이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혈한계는 동투르키스탄. 감숙성 등지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사 지분은 박시조만 남는데, 근데 이게 성씨 자체가 한참 후대인 조선 중후기 때 그 족보로 묶여서 나오니까 예,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김할지 김수로도 마찬가지고. 이 토속신앙에 맞게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아무튼 그 석씨, 해주석씨는 돌석을 쓰죠. 월성석씨는 옛석을 씁니다. 예, 해주석씨는 돌석을 쓰고요. 전혀 다른 씨족이란 거. 예, 석씨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 재미있는 거. 자, 해주석씨는 돌석 쓰고 월성석씨는 옛석을 쓰는데 이 월성석씨가 당시 그 신라 예, 탈의 호공의 후손이 맞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다. 예,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충주석씨 문중 일각에는 스스로 가문을 월성석씨 일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자는 돌석을 쓰는데 본관은 월성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경주 김씨가 이 월성 김씨라고도 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월성 김씨는 이제 그 북방의 여진족이다. 예. 그 조선 양반 경주 김씨. 예, 김처형. 예. 그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알 수가 없다. 예. 이 족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보악 깔때기에서는 탈락이다. 예, 그렇게 되겠고요. 해서 그 석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 당장 그 월성석씨 자체가 석재흥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석탈에는 호공이고 석재흥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서 그 이번 시간은 이 돌석, 예, 돌석. 명나라 귀하인, 예, 그 돌석 중에서도, 예, 돌석 쓰는 석씨 중에도 이제 본관이, 예, 각계 있는데, 이 명나라 귀하인인 해주석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란 당시 군권을 쥔 명나라 병부 상서였고, 위기에 빠진 조선의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 파병에 반대하는 파, 예, 파병에 반대하는 파와, 만력제를 설득시킨 인물인 석성의 아들, 이 장남인 석담이 조선의 망명에 세운 귀하 본관이 바로 해주석씨. 그러니까 해주석씨는 석담이 세웠어요. 석성이 아니고 석담이 세웠고요. 석성은 생년 미상, 1599년 사망. 명나라 만력자에게 조선으로 구원병을 요청한 것도 있지만 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달래는 것으로 일본 국왕에 봉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다가 실패해서 삭탈간직 및 하옥됩니다. 이 조선의 원병을 파견하는 데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성주이씨 이효송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해주석씨 족보에 따르면 석성의 계부인 유씨는 절강사람인 남경호부시랑의 딸로 조선 역관 홍순원의 구호를 받은 바 있어서 이 원병 파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란이 끝나고 막대한 군비 조달로 명예 국운이 세하자 신종은 책임을 물어 투옥시켰으니 1599년 9월에 옥사합니다. 석성의 옥사로 서해 류성룡 선생이 한탄하였고요. 선조 36년에 이 선조에 의해서 평양에 무혈사가 세워집니다. 요원에 따라서 차남은 1597년에 배를 타고 경북 성주 대명동에 정착해서 성주 석씨가 되고요. 예, 부인 유씨와 장남도 유언에 따라 조선에 들어와서 해주에 황해도 해주에 정착한데 그렇게 각자 각지로 흩어져 지내다가
현세대에 이르러서 성주석 씨와 해주석 씨가 대략 400년 만에 만나 해주석 씨로 합법했다고 그렇게 인터넷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인물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의병장 석상용이 있다고 해서 이곳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 들렀습니다. 예, 그 석상용의 집터는 예, 저기 보시는 저쪽으로 그 뭐 표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저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셔야 있고요. 예, 저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셔야 있고. 아, 저기. 예, 한 이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셔야 있고요. 계속 올라가셔야 있고, 이제 묘는 그 여기 그거대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예, 차로 못 가요. 그 산 한,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석상용 묘는 제가 미처 생각 못 하고 집터 하나 아니면 그냥 그 의병장 기념비만 생각을 해다가 묘는 이제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산 타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 되면은 곤란, 이게 뭐 보니까 등산객들을 보니까 뭐 아침 6시나 7시에 출발해서 산을 타서 뭐 오후 1시에 발견하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촬영을 하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실 분은 여기서 더 올라가시면 되겠고, 제가 그 곽재우 편에서 예, 말을 했죠. 예, 이제는 그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 무리해서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번에 그 뭐라 그러지, 뭐 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이게 그 석상용이라는 사람도 예, 좀 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한 예, 그런 사람 인물들은 꼭 희한하게 코드가 예, 막 산을 타야 되고 예. 여기는 그 성주 풍천제보다 더 빡센, 예, 빡센, 힘든 케이스입니다. 더 산골짝골짝으로, 예, 이 답이 없어, 진짜. 무슨 뭐 홍범도나 김자진도 아니고, 예, 완전히, 예, 그래서 석상용 의병부대, 5년간 지리산을 은신처로 많은 성과를 거두지만 1912년 일본군에 체포되면서 해체된다. 5년간 수용생활을 하다가 추락했는데 병마에 시달리다가 1920년 사망. 1990년 건국훈장이 추수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한 저기 그 집터도 예, 원래 집은 현재 사라져 없고요. 예, 다른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편은 예, 그 해주석 씨로 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묘를 보려 한다든가 뭐 아무튼 뭐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하루를 전체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루 만에 곳곳을 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묘를 보기는 힘들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잡아야 돼요. 하루 잡아야 되고. 함양이 어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하루를 잡아야 돼요. 해서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은 날을 잡아서 오셔야 되고, 해주석 씨 자체가 되게 그 희소 케이스라서 제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이렇게 뒤지는데도 좀 애를 먹었고요. 근데 꼭 이거를 해야겠더라고. 예. 있는데, 예, 다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루어서, 예, 다루어서, 예, 별도의 분리를 해서 제가 지금 폴더를 분리하고 있는데 거기 그 목적에 맞게,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짝짝짝짝 지금 카테고리 분류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목적에 맞춰서 해주석 씨 편도 반드시 다뤄야 되었기에, 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냥 오늘날 현재 그 현대 시각에서 관점에서, 예, 김 씨도 귀하 본관 있고, 예, 석 씨도 있다. 그러니까 월성석 씨가 진짜냐, 뻥이냐 떠나서, 예, 해주석 씨 있잖아요. 있는데 박 씨는 귀하 본관이 없다. 예, 신기하죠. 하멜은 후대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으로 하면은 하멜이 17세기 후반에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양 공통하고도 맞거든요. 예, 서양에서 17세기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딱 동서양이. 그래서 이 어두웠던 그 중세 크리스천덤을 벗어나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해서 이제 믿을 사람은 믿고, 예, 계몽주의 시대, 예, 믿을 사람은 믿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크리스천이냐, 넌 크리스천, 예, 무신론자, 불신자냐, 그냥 따기를 가를 수 있는, 예,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그러니까 불교도도 넌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가를 수 있는, 예,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계몽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흔히 그 말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못 그 이해했던, 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 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제 개신교 얘기인데, 개신교 중에서 이제 잘못 그 이해할 수 있었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해 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예, 개신교는 이제 내부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예, 굳힌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